우리 기준이 이번 연도를 떠나서 나한테 마음적으로다 이렇게 마음의 병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정신이 내 정신 안 같다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먼저 가정에 불화가 있다 소리가 나. 응? 가정에서 소리가 이렇게 자꾸 티격태격 하니 소리가 난다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눈을 왜 그렇게 부릅떠? 나 잡아먹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긴장. 긴장이 돼서. 혹시 이혼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생각이 없어요. 본인 생각이 없고 결혼하셨어? 네. 남편은 이혼은 하려고 하고. 본인은 연애하기 싫고, 내가 우리 남 대주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랑을 조금 이렇게만 조금 해줬으면 저렇게 조금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어 본인, 그치? 응?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주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믿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랑한다 소리가 나. 울지 마. 화장지 있어? 미리 챙겨놨어. 왜? 울줄 알았어? 이혼이 안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자 그래? 쫓겨났어, 혹시? 말을 해봐. 거의 그런 셈인 것 같아요. 지금 쫓겨난 거야? 거의 그런 셈인 것 같아요. 언제 이번 연도 들어와서 쫓겨난 거야? 그럼 한 2, 3년? 3년? 2, 2, 3년? 3년? 2, 3년 수전 전부터 원래는 36까지는 내가 행복하다, 괜찮았다 소리가 나요. 근데 37이 딱 들어오는 해운년부터 내가 자꾸 소리가 나고 깨지고 내 마음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내 남편만 잘못을 했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 사실. 어? 본인 뭐 했어? 뭔 짓을 했길래 남편한테 쫓겨났어? 말을 해. 지금 본인 동공이 어떤 줄 알아? 눈이? 정신이 조금 반쯤 나가 있는 여자 같아. 응?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앉아서 조금 정화를 시킨다 생각을 해. 마음 내려놓고 본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거 아니야. 그잖아. 나 맞춰보세요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답을 줄 수는 없어. 그치? 본인이 뭔가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 맞잖아. 내가 다100% 잘못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 소리가 나. 언니야, 정신 차려. 나 봐. 딴 생각 하지 마.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쫓겨날 정도로 그런지 말을 해봐. 성격적으로 좀 난폭합니다. 그지? 잡아던지고 막 그러냐? 응? 그걸 바꿔볼 생각을 안 해? 내가 아까 그랬지, 언니 정신병 있다고. 응? 그래서 어디 가서 뭔 짓거리 했냐? 어? 말해봐. 대답해봐봐, 언니야. 뭔짓 했어, 안 했어? 언니, 말을 해봐. 입 닫고 있지 말고. 뭐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니야, 제대로 됐다 소리가 안 나.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오히려 본인한테 지금 약간 더 멍한 정신을 더 넣어놓고, 어?
해결이 되어야 될 일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되지고 더 이렇게 뭘 해야 되지? 더 엉켜져 있어. 아니야. 속 시원하게 말좀 해라. 언니가 입을 떼야 우리 할매도 답을 줄 거야, 이거. 그자. 말을 해라, 말을. 말을 안할 거면 만다 점을 보러 왔노. 이혼하기 싫은데 이혼을 당하게 생겨서 이혼 안할수 있게 뭔가 해달라는 거였어? 근데 그게 안된 거야? 정신, 언니야, 지금 이혼 안할수 있는 굿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니 정신 상태부터 걸러놔야 돼. 본인 속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이상한 기들, 그것부터 빼내야 된다고. 언니, 니한테 내가 아닌 짓을 많이 하잖아. 응? 맞잖아. 그게 누군지를 찾아내야지. 안 그냥?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말을 해봐. 눈만 부릅뜨고 눈물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그지? 언니. 언니, 네. 나 이겨먹으러 왔어. 아니요. 그럼.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왔잖아. 네. 그럼 말을 해야지. 근데 좀 두려워요. 왜? 결과가 안 좋은 말 들을까 봐요. 결과가 안 좋은 말 들을까 봐. 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요. 풀어. 도와달라고 와놓고. 우리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다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고쳐야 돼. 성형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응?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본인 자신도 알잖아. 그렇게 여기 법당 다니면서, 아니, 전환에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목매고 엎드려갈 수밖에 없어. 정신 개조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본인만 와서는 안 돼. 내 대주도 내가 끌어들일 거야. 너네 대주도. 그걸 내가 할수 있다고. 못할 것 같나? 못할 것 같아? 나 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 바뀔 자신 있냐?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꿔 놓을 거다, 너. 정신 상태가 지금 네가 있잖아. 해롱해롱이. 해롱해롱 소주 한잔 먹은 거 아니다, 너. 응? 뭐가 힘든지 말을 해라. 이혼만 안 하게 해주세요가. 네. 그러면서 왜 너희 남편 쪼들 팼냐? 어? 난 너네 남편을 데리고 와서 위로해 주고 싶다, 야. 너보다. 근데 네가 왜 그런 난폭한 게 나오냐면, 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한 기가 있어. 네가 느끼냐? 그거를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일 소중한 거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중한 게다 이제 없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아니었구나. 막 정신 차리고 본인. 예. 뭐 술도 먹었냐? 어? 예. 넌 술이 독이야. 근데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찾으면 안 되지. 그게 네가 술을 찾는 게 아니라고. 너 혼자 아냐? 지금요? 네. 엄마, 아빠 중에 아버지는? 계세요. 계시는데 뭐다 바쁘시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 뻘쯤 되는 사람이 있거든? 삼촌자나 할아버지 때에 봤을 때 젊게 돌아가셨던 분 생각해 봐봐. 저희 집쪽 말씀하시는 그치? 거예요? 저희 집 쪽은 다시 가서 물어봐.
있어. 알겠지? 네. 원래 여기 들어오면 다 없다 그런다. 네. 근데 찾아라. 네. 걔다. 술 많이 먹고 난폭하고 지가 하기 싫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분노 조절 정해? 어째 보면 쌉해? 알겠냐? 네. 그러니까 너를 이혼하자고 쫓아낼 수밖에 없어. 왜? 지가 두들겨 맞는데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안 그러냐? 너네 남편 미안한데 여자 있다. 그럼 어떡해요? 돌려놔야지. 네가 처음부터 10가지 다 하나부터 10가지 다 네가 다 돌려놔야지. 그 일들은 네가 다 만든 거다. 그럼 여자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응?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 아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한테 질려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걔는 너네 남편은 그래도 지켜야지 라는 생각은 했었거든 처음에는 네. 너를 지켜야지 네. 다독거려야 되겠다 네. 맞춰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안 맞췄어 너도 잘못은 있는 것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꿔가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했다 그랬잖아. 네. 거기 가서 오히려 더 심해졌어. 네 눈 보면, 응?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뿔났어. 니는 아니라지만, 본인은 아니라지만, 니를 뺄 줄 알고 뿔이 빡 나가지고 있잖아. 나한테 도끼 품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는 아니지. 근데 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작기. 이거는 무슨 네 정신세계 이 주때부터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야. 아시겠어? 잘못했다고 가서 밤새도록 빌어봤냐? 아니잖아. 아니, 안 통해요. 아, 그러니까 해봤냐고. 이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해봤냐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상대를 안 해줘서 안 하지 당연히 내가 타도 안 하겠다 야 네 눈을 보면 일반인이 네 눈을 봐도 밤 비행기로 그러고 있는데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꿔줄게 그냥 살아라 행복하게 바뀌어져서 그게 맞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살아보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년까지만 조금 고생하자 응? 그리고 미안한데 너네 남편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가 바뀌어져 있으면 다른 남자들도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라 들어올 것이고 지금은 오로지 그냥 네 남편이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서 쭉 때리는 만다 때리는 거래 맞잖아 그러니까 뭐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너네 남편도 얘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거 아니야 지금 하나도 바뀐 거는 없는데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을 한들 그 남자가 받아주겠냐고 그러니까 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조금 행복한 삶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보자 알겠지? 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